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이 여지없이 지나가고 있죠. 이제 서서히 가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즌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으로 7분 소매 블라우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허리 리본끈 블라우스예요. 패턴을 뜨고 봉제하는 것을 본 어느 회원님께서 토끼귀 모양이라고, 토끼귀 블라우스라고 자꾸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토끼귀를 닮았다고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토끼귀 블라우스라고, 이름 짓겠습니다. 그럼, 토끼귀 리본끈 블라우스 패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블라우스 패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전에 떠두신 기본 원형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 이런 직각자와 아몰자. 그렇죠? 아몰자나 또는 S모드 자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4분의 1 축도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축도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축도로 해서 패턴을 뜨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A4 용지를 사용을 했는데요. 여러분은 전지를 이용을 하셔서 이렇게 뒷판, 그리고 앞판, 여기 중앙에 소매 패턴을 뜨시면은 한 장으로 패턴을 다 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먼저 뒷판 원형을 그려주시고요. 그런 다음에는 블라우스에 원하는 기장, 총 기장과 소매 기장, 그러니까 블라우스 기장과 소매 기장을 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허리에서 18cm 정도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뒷판 허리에서부터 18cm를 원하는 길이를 이렇게 다 그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품이에요. 품은 원형이 4분의 바스트 플러스 2죠. 그래서 원단 자체가 좀 얇기 때문에 저는 좀 여유 있게 입기 위해서 품을 다시 여기서 2cm를 더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떨어뜨리시고요. 저는 제가 원하는 기장이 허리에서 18cm이기 때문에 이 길이보다도 만약에 더 내려간다든지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엉덩이 둘레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가 18cm에서 한 20cm 정도를 엉덩이 길이라고 잡는데 이 둘레가 엉덩이 둘레가 되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엉덩이 둘레를 확인을 하셔서 엉덩이가 뭐 본인의 그 가슴 둘레보다 크다든지 할 경우에는 여기 부분을 더좀 벌려주든지 뭐 그렇게 하시면 좀더 편한 옷이 될 겁니다. 저는 여기서는 마침 품적으로 여유가 좀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엉덩이 부분이 불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주 뭐 가슴에 비해서 엉덩이가 아주 많이 크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부분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는 이제 위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목 부분인데요. 목은 기본 원형에서 자, 옆목 쪽으로 제가 2cm를 파고요. 또 뒷목 쪽으로도 2cm를 파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먼저 선을 그리시고 이렇게 목을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어깨 쪽으로는 블라우스이기 때문에 좀더 그리고 편안한 귀여운 느낌의 블라우스다 보니까 어깨 쪽으로 1cm를 더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여기 아래쪽으로는 겨드랑이 쪽으로는 2cm 내리도록 할게요. 2cm 내려서 편안한 느낌의 소매가 되도록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손으로 한번 그려주신 다음에 자를 이용을 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겨드랑이 부분, 자, 이렇게 내려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축도자이기 때문에 한 번에 그려지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암홀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가 곡이 자 이쪽으로는 좀 곡이 좀 적고 이쪽으로는 곡선 커브가 좀 크죠. 그러면 이렇게 작은 쪽으로는 뒷판에 암홀 라인을 그려주시면 되고 이렇게 곡선이 좀 크게 커브가 되어 있는 쪽으로는 앞판에 라인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선의 완성선을 그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가 뒤트임이죠. 그래, 뒤로 단추가 있어요. 그러면은 단추가 여기서부터 달리겠죠. 한 허리 정도 선까지 해서 네다섯 개 정도 달릴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달리게 되면 단추를 자, 여기가 중심선이고 단추가 여며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민분이 필요합니다. 이 여민분은 2cm를 나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기장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는 자, 제일 먼저 기장, 그리고 두 번째는 품이에요. 자, 품은 자, 2cm가 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서 목선이에요. 목은 옆목 쪽으로 2cm가 나갔고, 뒷목 쪽으로 2cm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1cm를 줄였어요. 기본 원형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겨드랑이 부분은 다시 2cm를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원형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블라우스 패턴을 빨리 뜨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 옷의 이제 포인트가 리본이죠, 그죠? 토끼 귀 모양의 리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서 묶을 수 있는 이 모양을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걸 그리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요 정도 사이즈가 나와지도록 좀 여러분이 따라 그릴 수 있도록 좀 좌표라고 해야 되나요? 그좀 어느 정도 이게 몇 센치고 얼마를 나갔고 이런 부분을 따라 그리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려보셨던 분들은 적절하게 리본을 그리시면 되고, 좀 이런 거 그리는 게 쉽지 않다 하시면 저처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 선이죠, 그죠? 이 선을 중심으로 했을 때몸 앞판 쪽, 몸판 쪽으로 5cm를 먼저 갔어요. 그리고 여기 중심에서 8cm. 그러니까 5cm를 몸쪽으로 가고 바깥쪽으로 8cm를 자, 나와줍니다. 자, 이렇게 나와주고 직각으로 이렇게 해서 9cm를 내릴게요. 이렇게 8cm, 9cm. 이쪽으로 5cm, 이쪽으로 8cm, 아래쪽으로 9cm. 자, 이렇게 해서 안으로 들어간 5cm 지점과 직각으로 내린 9cm 점을 자, 이렇게 선을 대각선을 그려줍니다. 얼마만큼 22cm가 나와지도록 이렇게
자, 이 길이는 지금 약 22cm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허리선이죠. 허리선에서 한 3cm를 내려오겠습니다. 이렇게 3cm 내려온 선과 8cm 나간 선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려주시고요. 자, 이런 다음에 우리 방금 여기 3cm 내린 선에서 요 선까지를 곡선으로 한번 이렇게 그렸어요. 어려우신 분들은 곡자를 이용을 하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손으로 그리셔도 됩니다. 그러면 요 커브 정도만큼 이쪽에서도 뭐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제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여기서 적절하게 이렇게 요거는 뭐 이렇게 정답은 없죠. 예쁘게 그리시면 될것 같아요. 자, 됐나요? 그래서 저처럼 뭐 마음대로 그리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양을 제가 정해드린 이 선만큼에서 그려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선을 다시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토끼 귀 모양의 리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뒷판 패턴을 제작을 다 했어요. 자, 원형을 대고 그리니까 좀 빨리 그려지게 되죠, 그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은 이제 이 옷의 3분의 1의 패턴을 진행을 한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앞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